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자무스의 여쿵칭은 할빈으로 와서 웬난히 아지트에서 이 술 한잔 했었다가 그만 큰 권역을 치루었었는데, 하여 놈들 아지트에서 부랴부랴 빠져나와서 이 대호텔을 잡고 나서야 그제야 배부르게 먹고 이 편하게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바로 이튿날 그들은 이 호텔 매니저의 추천에 따라서 떠올리 구역이 자동차 판매장이 이 가득 모인 곳으로 가봤다고 하는데, 그 지역에는 크고 작은 자동차 판매 가게들이 이 즐비하게 모여 있었고 다들 외국으로부터 밀수를 해온 차량들인데, 이어 그 부근에서 이 쭉 돌다가 잠깐만 멈춰봐라! 뒤에 회장님 자리에 앉은 여쿵칭이 급급히 차량을 세우는 거였었는데, 왜냐면 이 그의 눈에는 규모가 엄청 큰 가게가 보였었는데 그 앞에는 이 여러 브랜드의 차량들이 수십 대가 쫙 서 있었기 때문인데, 특히 그 중에는 이 번듯번듯 빛이 나는 최신식 벤츠가 한 대 떡하니 서 있었는데, 이게 바로 여쿵칭이 로망이 아니겠습니까? 여쿵칭은 그쪽으로 가서 이 차를 세우고 내려서 벤츠를 잘 관찰하는데, 네, 이 벤츠는 역시 깔끔하였습니다. 이 잠은 유리 안으로는 위성 전화까지 잘 보이는데, 그 시절에 이러한 위성 전화는 그야말로 이 최고급 차량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? 여쿵칭은 매우 흡족을 했었고 이어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데, 아그야 저 문 앞에 벤츠 저거 새거냐 아니면 중고냐? 여쿵칭은 워낙에 깡패 건달이라 보니 어디가나 말하는 태도가 그러했다는데, 네, 그 벤츠는 비록 전에 다른 사람이 조금 타긴 했었지만 거의 새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. 제가 요 위에 계시는 사장님을 불러올게요. 이러한 최고급 차량을 팔아먹으려면 무조건 사장이 직접 나와서 흥정을 해야겠죠. 이어 건물 2층으로부터 사장이 척 내려오는데 40대 초반으로 돼 보였으며 딱 봐도 그냥 간사한 장사꾼처럼 생겼다고 합니다.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, 어서 오십시오. 야야 뭐하니? 여기 제일 좋은 찬물도 가져오고 과일 같은 것도 다 꺼내오라. 하지만 여쿵칭은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, 내는 자무스에서. 그 자무스를 아는가 몰라? 벤츠 하나를 건질러 왔어. 요 문 앞에 세워둔 벤츠 어떠소? 그 시원시원하게 최종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을 얘기하오. 내는 먼 길 왔으니 또 흥정을 하고 뭐고 실랑이질 하기 싫소. 다 생략하고 최종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요? 네, 이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? 왕중청은 한눈에 이 여쿵칭이 스케일을 알아내고는 입을 여는데, 자 어르신 이럽시다. 저랑 아주 비슷비슷한 성격 같아 보이는데 저러 구질구질한 거 딱 지색입니다. 70만 위엔입니다. 이 가격에서 뭐 더 의논이고 뭐고 하면 재미없습니다. 70만 위엔에 가져가겠으면 가져가고 아니면 많은 거죠. 어떻습니까? 얼마라고? 여쿵칭은 화들짝 놀랐는데, 70만 위엔이라고요 어르신? 이게 제일 최저 가격이니 일전 한 푸도 더 이상은 안 됩니다. 다른 이 현지인들이 오면 저 90만부터 불렀습니다. 그리고는 또 며칠 동안 맨날 찾아와서 이 가격을 가지고 실랑이질 하겠죠. 하지만 이 여쿵칭이 뜻은 그게 아닌데, 70만 위엔이요? 왜 이렇게도 싼 겁니까 사장님? 네? 그러자 왕중청도 이 두 눈가리가 떼꾸내 있는데, 뭐지 이거? 내가 너무 적게 불렀나 하고요. 이 벤츠가 몇 년도에 생산한 건데, 아니 이거 왜 이리 싼 거죠?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중고라도 제일 싼 거는 90만 위엔 한다던데 이거 왜 이렇게 싼 거죠? 혹시 저 차량이 어디 문제라도 있습니까? 그러자 이 차는 94년도에 생산된 거고 고작 해야 뭐 1년밖에 안 되는데요. 네, 그러면 오케이, 제가 다 솔직하게 얘기 드리죠. 이 벤츠가 왜 해서 이렇게 싸냐면요, 이는 떠올리 공산당 영도간부의 차량이었거든요. 다들 뒷돈을 주고 이 밀수로 들어온 거고, 또한 저 밖에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도 많습니다. 저기 보셨나요? 저 문 앞에 좋은 차들은 다 그 영도간부 어르신이 거십니다. 하지만 이 어르신이 지금 위쪽 조직으로부터 이 탐호와 횡령 조사를 받고 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이 완전히 싼 값에 내놓은 건데 사장님이 땡 잡은 거죠 뭐. 이는 그야말로 로또가 당첨된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장님? 그제야 여쿵칭은 확신을 갖는데, 그랍시다 그러면 70만 위엔에 진행시키죠 뭐. 그러자 곁에서 그의 동생인 여쿵주인이 이 급급히 말리는데, 자 잠시만요, 우리 저 차량을 시험운전도 좀 해보고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? 네, 이 남자들이 고급 차량에 눈이 돌아가는 거랑 여자들이 명품백에 눈이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데. 그렇지,
여콩친과 여콩주인 그리고 사장님은 그 문 앞에 벤츠를 부릉 하고 시동을 걸고는 이 동네 주위를 한 바퀴 돌아봤다고 합니다. 그러자 차량도 별 문제 없었고 그 차량 안이 장식은 이 그야말로 끝내줬다고 하는데 오디뱅 차량도 그 당시에는 엄청 났었지만 그 벤츠에 비하면 그냥 장난감 수준밖에 안 되겠는데 자 일합시다 사장님 내 현금으로 할게 65만 위엔에 주시면 저 지금 당장 내놓겠수다 여쿵칭은 이미 오기 전에 자신이 오디백 차량 뒤에다가 이 현금으로 꽉 채워놓고 온 건데 이러한 검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놈들이 은행 계좌 이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왕동청은 무릎을 탁 치는데 좋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내 마음에 쏙 들어오네요 오케이 내 5만 위엔 더 깎아드리고 친구 한 명 얻죠 뭐 자 여기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저 벤츠는 어르신이 것으로 되는 겁니다 여쿵칭은 계약서를 들어봤었지만 딱 봐도 이 대여섯 장이나 되는 두툼한 서류들이고 시끄러워서 그냥 사인을 냅다 갈기는데 아그들아 현금은 날라라 여쿵칭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 부하놈들은 자신이 오디 차량으로부터 이 현금 묶음들을 부지런히 나르는데 이 놈들이 위조 탐지기로 이 한번 쭉 다 검사하고 65만 위엔이 현금을 세어보는데도 반 시간이나 더 걸렸다고 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여기 자동차 키요 벤츠 차주로 되신 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야오쿵칭은 이 벤츠 차키를 받아들고는 아주 기분이 좋아서 우쭐우쭐하면서 벤츠로 다가가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곁에서 그의 동생 야오쿵준이 조용히 한마디 올리는데 형님 피곤하실 텐데 제가 운전해 드릴까요? 라고 그러자 야야 수작 부리지 말라 어? 새 차다 새 차 새 차는 이 주인이 제일 먼저 어루만져 줘야지 우리 뭐 할빈에서 더 있을 필요가 있겠냐 곧바로 자무스로까지 이 날아가 보지 뭐 다들 안전띠들을 꽁꽁 잘 매라 이제부터 이륙할 테니 하하 야오쿵칭은 시내를 벗어나고 이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엑셀을 겁나 밟는데 그러자 차량 속도는 60에서 웅 하고 단번에 100까지 올라갔는데 말입니다. 이어 계속하여 엑셀을 밟고 있자 붕 붕 두둥두둥두둥두둥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었고 이 차량 경고등이 띠띠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게 왜 이러냐? 그러자 여쿵칭은 이 엑셀에서 발을 떼면서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유턴을 하는데 네, 그 벤츠 안에는 다들 무슨 일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 하나 직소리 내는 사람은 없었고 조용한데 지금 여쿵칭이 심정이 복잡하겠는데 이러할 때 말 한마디도 잘못했다가 모든 죄를 뒤집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여쿵칭이 운전해서 도착한 곳은 차량 정비 센터였었는데 그의 생각에는 혹시라도 수리비가 뭐 몇만 위엔이 나와도 또 어떻습니까? 원래 최저 가격이 90만 위엔은 되는 걸 65만 위엔에 사는데 그래도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 여쿵칭이 생각은 너무나도 단순했었는데 이 차량을 검사한 지 10분도 안 돼서 이 정비공은 툴툴 털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. 손님, 이 벤츠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. 뭐? 그러자 여쿵칭은 이 큰 규모의 정비센터에서도 수리가 안 된다고? 너 혹시 비용 때문에 그러냐? 괜찮다 괜찮아 얼마면 돼?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자 정비공은 난처해 하는데 손님 이 차량을 돈을 주고 구입한 겁니까? 아니면 에? 그건 뭔 개떡 같은 소리냐고요 당연히 돈을 주고 산 거지 65만 위엔을 주고 샀는데 왜 그러? 그러자 정비공은 아무런 말도 더 필요 없이 그 여쿵칭을 끌고 차량으로 가보는데 마침 그의 벤츠는 이 밑에 발동기를 관찰하려고 높게 높게 매달아 올렸는데 말입니다 그냥 두 눈으로 봐도 그 차량 밑에는 온갖 용접한 흔적들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손님 저걸 보세요 심지어 발동기도 박살났었는데 저걸 용접을 해서 겨우 붙여놨습니다. 제가 단언컨대 이 차량은 무조건 엄청 큰 사고를 겪은 차입니다. 저 정도로 봐서는 이 사람은 몇 명은 죽었고요. 곁에 껍데기는 아무리 어떻게 찌그러진 거라도 원상복귀 시킬 수 있지만 이것 보십시오. 저 발동기 쪽은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없는 거랍니다. 여쿵칭과 그의 일당들은 한참 동안 어기 막혀서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한참 동안은 이 담배만 뻣뻣 피워대면서 멍하니 서있다가 그 제야 제정신이 드는데 이것들이 지금 내를 갖고 놓은 거지? 어? 맞지? 가자!
그놈들을 찾아가서 아자그 함 내 줘야 되겠다. 아우야, 네가 이 벤츠를 운전해서 따라오나? 그러자 여홍쥐는 입을 삐죽삐죽 하는데, 아니 전일세 차량일 때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던 게 이 온갖 용접한 차량이니까 자신보고 운전해라고? 이러다 용접했던 게 다 풀리면 뒤에서 와르르르 다 해체되면 어떡하냐고. 그 벤츠는 그야말로 그 정도로 맛이 다 간 거라고 합니다. 그렇게 벤츠는 요 조심조심 자전거가 달리는 속도로 달려서 거의 도착했다고 하는데, 어딘가고요? 당연히 그 벤츠를 구입했었던 가게로 말입니다. 이것들이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, 에이? 감히 내한테 수작을 부려? 다짜고짜 문을 쾅 하고 차고 들어가는데, 사자 어디니? 냉큼 뛰어나오라고 해라. 내일 가게를 아주 작살내기 전에 말이다. 네, 사실 이 가게 놈들도 영콩칭이 돌아올 줄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왔니? 가게에는 왕중청도 없었고 이 복무원 몇 명밖에 없었다고 하는데, 네, 왜냐면 왕중청은 한 방에 50만 위엔을 벌었다고 아주 기분 좋게 점심부터 낮술을 시작하였다고 하는데, 이 용접된 벤츠는 아무리 쓰레기다 해도 그래도 벤츠잖아. 벤츠 로고만 살아있고 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15만 위엔에 사들여서 이 최저 20만 위엔은 팔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바보 같은 자무스 놈들한테 65만 위엔에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? 야들아, 다들 실컷 마셔대라. 어? 딱 그냥 매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. 하하하. 근데 이 삘리리 전화가 울리는데, 사장님, 오전에 그 벤츠를 구입해간 그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근데 지금 우리 가게를 아작내버리겠다고 아주 펄펄 날뛰고 있습니다. 그러자 뭐? 하차, 웃기고 자빠졌네. 내 가게를 작살낸다고 집까지 깨. 기다려라고 해라. 내 한 15분 뒤면 도착한다고 해라. 네, 이 왕중청 같은 놈들은 말입니다. 맨날 사람들을 대놓고 사기치고 이 쓰레기 차량을 팔아먹는 놈인데 깡패들 힘이 없이 이게 되겠습니까? 이놈이 지금 대박났다고 이 회식을 조직하는 이 술상에만 하여도 10명이 건달들이 이 떡하니 앉아 있었는데, 야들아, 마침 잘됐다. 그 자무스에서 온 겁대가리가 없는 눈마가 내보고 이미 먹은 돈을 뱉어내란다. 그럼 내 어떻게 하면 좋게? 예? 그러자 이 깡패놈들은 다들 발떠덩 일어나는데, 형님의 그놈 그거 말입니까? 방구입니까? 갑시다. 내 가서 그놈들 머리를 빡빡 다 밀어버리는 걸 보세요. 네, 이놈들 역시 10명이 대머리 파였었는데, 지금은 그러한 편견이 없지만 그 시절에는 이 대머리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깡패 건달 인상이 많았다고 합니다. 하여 어떠한 조직에서는 아예 대머리가 아닌데도 머리를 빡빡 밀어서 이 번들번들 대머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, 네, 솔직히 조직에 돈이 없으니 문신은 못하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건달 티를 팍팍 내야 했으니 말입니다. 이어 차량 가게 앞에는 벤츠 한 대와 산타나 차량 한 대가 이 척 도착하더니 문이 찰컹찰컹 열리면서 대머리 10명이 내리는데, 가자! 에? 어떤 놈들이야? 가자! 이놈들은 이 기세등등하게 꽥꽥 소리 지르면서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데, 어나야, 에? 우리 가게를 작살내겠다는 놈들이 어나야? 니놈들이야? 대머리 파 놈들은 들어오자마자 그 여콩칭 일당을 우르르 에워쌌었으며 원래 가게 안에 복무원들까지 합하니 1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. 네, 그 여콩칭 일당은 4명밖에 안 됐으니 4명에서 한 놈을 잡아 패면 될 기세인데, 하지만 일단 야들아, 됐다! 다들 물러서라! 뒤에서 왕중청이 한마디 하자 이 놈들이 조금 물러서는데, 네, 이는 지금 먼저 놈들한테 겁부터 단단히 먹이고 얘기를 시작하려는 수작이겠죠. 아이고, 이게 누구십니까? 아까 벤츠를 구입하고 간 그 손님분 아니십니까? 뭔 일로 이렇게도 빨리 돌아온 거죠? 혹시 또 다른 차량을 더 구입하시려고요? 비록 이놈들이 이 대가리 수는 엄청 많았지만 여콩칭은 추워도 안 무서워하는데, 그 쓸데없는 소리 걷어치우고 오전에 구입한 벤츠 환불이나 해주시오. 아니, 뭔 다 폐차된 차량을 땜질로 대충 붙여놓고서 65만 위엔이나 받아 쳐먹어? 내 더 이상 따지지 않겠으니 이 퍼드퍼드 환불이나 해줘. 그러자 이 주위에서 쫙 에워싸고 있는 대머리들 다들 싱글벙글해 하는데, 환불이요?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? 자, 이 손님 아직 뭘 잘 모르시는구만. 이 시내에서 달리는 벤츠들, 그 몇 대나 진짜 멀쩡한 벤츠가 있겠습니까? 다들 벤츠 껍데기에다가 이 발동기는 다른 걸로 대충 씌워서 쓰는 거죠 뭐. 자, 네, 현명한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. 요 앞으로 한 5km 정도만 더 가게 되면은 폐차장이 하나 나올 겁니다. 심심하게 되면은 이 그쪽에 가서 의자 하나 놓고 앉아서 폐차 차량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십시오. 그러다가 운수가 좋으면 멀쩡한 발동기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찾으면 축하드립니다. 아무 발동기나 다 되니까 그냥
만약 그 벤츠 껍데기를 확 씌워 넣으면 그럼 그게 벤츠로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자, 그럼 뭐하? 빨리 의자 하나 가져다가 그 폐차장으로 가서 자리 잡지 않고. 아니 그것도 이 늦으면 자리 없겠는데. 뭐? 그러자 여쿵층은 채상을 땅 하고 치면서 이 개고소고하고 욕해 대는데. 니네 뉘기지 아니? 내 자무스 대호텔이 뒤를 봐주고 있는 여쿵층이다 이놈아. 근데 이 내보고 벤츠 껍데기를 타고 다니라고? 왜? 아예 당나귀 한 마리를 사서 그 위에 벤츠 껍데기를 붙여서 타고 다니라고 하지 그래? 지금 당장 환불해라. 지금 환불하지 않으면 너 이 가게 작살나는 거다. 뭐라고? 어이, 너 내가 중고차나 팔고 있으니 그냥 장사꾼 같아 보이지. 야들아,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제대로 보여줘라. 그러자 말입니다. 대머리 건다들은 다들 밖으로 우르르 몰려 나가더니 이 차량 안에서 엽총들을 꺼내서 철컹 장전을 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들어오면서 이 가게 문까지 드르륵 광창 하고 내리면서 이 한바탕 제대로 붙을 준비를 다 하는 거였었는데. 자, 너 금방 한 얘기 다시 한번 깝죽거려 봐라. 우리 가게를 뭐 어쩌고 어째? 순간 8대나 되는 엽총 구멍들이 그 여쿵층이 대가리 떡하니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사실 여쿵층은 이러한 상황을 상상도 못했었고 그냥 벤츠 생각에 부랴부랴 달려오느라고 아무런 무기도 안 챙겼었는데. 그러자 여쿵층도 이미 놈들이 기세에 눌리워서 찍소리도 못 냈었고 이 떡하니 째려보기만 하는데. 그러자 이 눈치를 슬슬 보던 그의 동생 여쿵주인이 입을 여는데. 따그 됐습니다. 우리가 졌습니다. 돈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저 벤츠를 저대로 끌고 갈게요. 그러자 하하하, 그래, 이 친구가 그나마 똘똘한 친구구만. 그래 그래, 그렇게 나왔어야지. 내 얘기해 줄게. 너 저 껍데기 안에다가 경운기 발동기를 넣고 다다다다다다 거리며 다녀도 이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다 벤츠인가 한다. 너희네 따위들한테는 딱 그냥 고만한 게 어울리니까 주제넘기 굳이 말고 그냥 생긴 것대로 살아라. 됐다, 이제 꺼져도 된다. 그렇게 여쿵층 일당들은 이 대가리를 쳐들지도 못한 채로 이 푹 수그리고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걸로 끝일까요? 그럴리가. 차량 안에서 여쿵쥐는 이 다짜고짜 핸드폰을 빼들어서 띠띠띠띠 하고 누르는데. 왜 넷째니 우리 모든 조직원들을 집합시켜라. 하얼빈으로 원정 함 와줘야겠다. 응? 왜냐고? 큰 형님이 여기서 모욕감을 당했다. 연장들도 있는 만큼 다 챙기고. 에이? 전쟁이다. 이 여쿵층 또한 웬만한 건달이 아니었었는데. 제가 생략한 내용에는 그 웬만한 일당들과 서로 맞대고 총싸움을 벌일 정도로 지독한 놈이었다고 합니다. 여쿵층이 전화 한 통이면 이 30명이 건달들이 우르르 모여서 달려오는 거는 일도 아닌데. 여쿵층은 이 차 안에서 씩씩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. 왜냐면 자무스에서 이곳까지 달려오려면 대6시간은 걸렸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말입니다. 계속해서 이번 전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.